대학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와 트렌드를 학교 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대학 포커스입니다. 충북대 신문 955호 7면에 유용한 정보가 담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세상에 쓸모없는 쓰레기는 없다. 업사이클링의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전까지는 쓰레기로만 여겨졌던 제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은 담배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라고 하고요. 이런 대규모 건축과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패션 업계에도 업사이클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과 잘 맞아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제품보다 오히려 고가의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업사이클링을 다룬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할게요. 서강학보 713호 5면에 실린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고시장, 안전한 중고거래 방법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요즘 들어 특히 활발해진 중고물품 거래시장의 여러 가지 폐해와 대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프를 보니까 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해 24만 5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 품목으로는 휴대폰과 주변 기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뒤를 게임 아이템, 티켓과 상품권, 패션, 의류, 가전제품이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자 연령 중 20대가 43.58%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30대 36.83%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이 중고거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건 피해를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건데요. 되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 내에 마련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안전거래를 늘 생활화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당근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성균관대 성대신문 1673호 10면에 실린 손안의 도서관 전자책이라는 기사에 있습니다. 책은 종이로 넘기면서 읽어야 제맛이지 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등장했을 땐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전자책이 요즘엔 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납니다. 1년에 한 권이라도 자발적으로 책을 읽은 사람이 10년 전에 비해 65.4%에서 55.7%로 감소했는데 전자책 이용률은 10년 전 11.2%에서 16.5%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자책이 많이 읽히게 된 데는 당연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상용화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넷플릭스의 대성공이 콘텐츠 시장 전반의 구독 경제 트렌드를 촉발했던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책도 한 권 한 권 구입해서 읽는 대신 공유의 개념으로 구독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엔 채팅 형태로 책 내용을 들려주는 챗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성대신문이 들려준 세 번째 키워드, 전자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선대학교 조대신문 1131호 11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 돌파구는 어디에? 라는 기사가 실려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극장 개봉 대신 OTT로 돌파구를 찾는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사냥의 시간을 필두로 콜, 승리호 등이 OTT 개봉을 선택했는데요. 2020년 한국 영화 누적 관객수는 전년 대비 65% 감소했고 매출액도 63.9% 감소해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극장들은 존폐 위기에 놓였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개봉 영화를 상영하거나 편집숍 형식의 극장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제 주최기관과 협업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기사, 네 번째 키워드 OTT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포항공대신문 423호 5면에 실린 물 마시기에 돈 걸기, 그런 거 왜 하냐 물으신다면 이라는 기사입니다. 물 마시기에 돈 걸기, 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 마시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명상 등 일상의 루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신이 스스로 정한 루틴 과제를 달성하면 보상을 받는 방식의 리추얼 트렌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2021년이 리추얼 트렌드의 원년이 될 거라는 내용이네요. 코로나19로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범한 일상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 위한 젊은 세대들의 자기개발 방식. 여러분도 자신만의 과제를 설정해서 챌린지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리추얼이었습니다. 네, 대학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